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불안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확진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2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총 23,661명으로 집계됩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06명입니다. 신규 확진 사례의 경우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하순에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했지만 사무실과 요양시설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1일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까지 있어 감염 확산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가 지금 언급한 대로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내엔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프로 야구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점이나 노래방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뷔페나 헬스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